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 대박 신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대전의 두 개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대덕 테크노밸리에 자리 잡은 생체 신호 계측 장비 개발 업체는 고졸 신입사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갓 졸업한 청년을 뽑은 겁니다. 의료용 계측 장비가 주력 제품인 이 회사가 고졸 사원을 선택한 건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 그런 인재를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찾은 겁니다. 생체 신호 기반을 가진 이제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추세이고 이 회사가 이제 그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생체 신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첫 졸업생 75명을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87%인 65명이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업체인 중소 중견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말이 중소기업이지 실상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한 10명은 조건을 저울질하느라 취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찾은 회사. 직무 만족도가 높은 회사를 찾도록 학교가 배려해 준 거고요. 동아 마이스터고 역시 취업 대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졸업생 195명 가운데 94%인 183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 공공기관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 실업. 마이스터고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